안녕하세요. 백구부부입니다. 뭐 이것저것 하면서 지냈죠. 네, 조금 결혼식을 좀 다르게 해서 대안적인 결혼식으로 봐주셔가지고 얼굴이 팔렸죠. 그냥 결혼식이라고 하면 일단 부담스럽고 뭔가 해야 될 절차들이나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냥 뭔가 저희는 특이하게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저희한테 어울리는 방식을 좀 찾고 싶었어요. 약간 우리가 재밌게 준비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싶어서 했던 거고. 한 1년 반? 약간 그 결혼식 하나 뭔가 좀 다르게 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니까 해야 되는 것들이 또 막 이렇게 막 관문처럼 딱딱딱 그런 것들을 뭔가 하나하나 다 클리어해야지만 될 것 같은? 결혼하려면 집 사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변 보니까 뭐 집값도 만만치 않고 뭐 언제 이사하냐고 그러고 암담하네요. 근데 저희는 저희 둘이 살기에는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가족이 생기니까 이제 새로운 가족 문화에 맞춰야 되잖아요. 명절 때마다 내려가고 하는데 그때마다 어른들이 술을 좀 많이 권하고 하시는데 저는 술을 잘 못 마시니까 그런 점이 좀 힘들죠.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서로 가족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저도 이제 가서 괜히 혼자 되게 신경 쓰이고 그랬던 거? 제가 창업을 했거든요. 창업을 하고 처음에 이제 작업실도 따로 없으니까 여자가 집에 있으니까 당연히 집안일을 여자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들 주변에서. 지금은 뭐 공평하게 어느 정도 나눠서 와이프가 밥을 하면은 제가 설거지를 하고 내가 밥을 하면은 제 아내가 설거지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곤 있기는 한데 요새는 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아, 요즘에 제일 자주 급격하게 많이 듣고 있는 말이 있는데 애기 언제 낳냐고?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알아서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자꾸 주변에서 먼저 그 계획을 세우려고 하더라고요. 어른들이나 뭐 친척들이나 뭐 주변에 그냥 친구들도 그냥 쉽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그게 좀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준비됐을 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